진정한 G맨이 되려면 오락실부터 접수하라!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며 시청자의 무한 사랑을 받았던 오락실 테러! 오늘은 더욱 특별한 미션이 준비되어 있다! 저희가 일단 손발을 묶어야 돼요. 손발을 묶어야 돼요. 어, 이거 납치 특집입니까? 납치 특집입니까? 나 못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면 안 씁니까? 예, 먼저부터. 오락실 테러 미션 수행을 위해 오전 11시까지 신림역으로 오라는 지령을 내린 제작진! 됐고, 저희 일찍 와주길 바랐나요? 10시 58분 11시까지 오기로 됐는데 로봇이랑 제작진이 아직도 안 왔어요. 맨날이에요. 맨날 내가 빨리 오고 맨날 늦게 와. 자, 빌라게 준비한 게임 준비했다. 로봇씨가 정확히 네. 4분 반 늦었고요. 4분이요? 아, 빨리 와, 빨리 와. 몇 분 늦었어, 몇 분? 나 12분 늦었지? 12분. 빈티 체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오락실 테러인데 갑자기 왜 도착 시간을 체크하고 있는 걸까요? 세 명의 G맨 게임 종결자. 단합은 종결되기 직전이다. 왜 맨날 할 때마다 이딴 식으로 게임이나 하고 맨날 나한테 돈이나 받고. 일어나. 형한테 속았어. 툭하면 도박하고 쫓아내고 놀리고 괴롭히기 일쑤. 날이 갈수록 어수선하고 산만해 보인다는 시청자들의 의견처럼 전환점이 필요한 G맨들. 그래서 묶고 또 묶었습니다. 예명 G맨 일식동체 단결 프로젝트. 그러니까 저희가 손발이 다 묶고 오늘 진행을 할 텐데 네. 그 일찍 온 순서대로 저희가 서고 싶은 대로 설 수 있다. 아, 그러면은 여기 1등, 2등, 3등 이렇게 해서 제가 아니죠. 서고 싶은 마음대로. 일단 빌랑 씨부터. 저는 예, 우리 세 명 자리 중에 딱 서고 싶은 자리. 사실 빌랑 씨는 항상 MC에 욕심이 많고 예, 장래희망이 또 방송인 아닙니까? 그래서 예, 장래가 자리를... 촉망되는 사람이면은 역시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아니다. 저는 아직 맨은 부담스럽고 저는 서포터가 괜찮아요. 아니요. 서포터요? 저는 맨 왼쪽을 쓰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맨 오른쪽을 세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제가 2등인데요? 온 순서대로 해야죠. 대현씨 어디 쓰고 싶으세요? 저 맨 오른쪽이요. 제가 맨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네, 대전현씨는 가운데 한번 서봐야죠. 아, 이게 두 개가 붙어 있... 아, 발은 붕대로 붙는 거예요? 이 너무 불편해. 이 형 너무 키가 작아요. 너무 키가 작아. 나랑 너무 차이 나잖아. 얘가 뭐 어쩌라고 그래서. 아, 미안. 이거 붙이는 거, 이거 그 종목을 뭐라 그러지? 그 뭐야, 끼인가? 6인7각은 뭐야? 3인4각. 아, 이 형 너무 무식해. 이 형 무식해요. 일단은 좀만 걸어보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뒷걸음. 자, 티티티 인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야, 쉬워, 쉬워. 자, 형. 아. 일단 떨어져. 아, 가려워. 여기. 이거! 왜, 뭐야? 아. 아, 재밌다. 자, 그거. 자, 형. 소고기 김밥이에요. 요구만 보는 거예요? 아니, 물 마시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 자. 더 마셔. 아. 자, 물에 말아먹어. 갑시다. 꼼지락꼼지락 가야 돼요. 아, 어,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아마 빨간길로 나가겠죠? 그러겠죠? 아, 재밌는 얘기 해줘. 재밌는 얘기? 어. 내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거 있잖아. 어. 이거 네 얼굴에 뿌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아, 좀 박자 좀 맞춰서 걸어. 잠깐만, 나 신발 좀 올리자, 형. 지금 내려, 이렇게. 나가자. 아, 살아났죠. 하나, 둘, 셋, 넷. 맞아. 그렇게 말해봤자. 아, 오, 이거 뭔가 뮤직뱅크 같다. 어. 우리 그 막 그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자, 야, 원, 투, 쓰리, 포. 야, 나는 빌랑, 가슴이 빌랑, 빌랑. 이런 빌어먹을 방송을 봤나. 미쳐버리겠어. 방송 임PD 나쁜 PD 임 나쁜 PD. 예. 우리는 지질이 지질. 오케이. 요, 물을 먹다 지질 지질. 걸을 때도 지질 지질. 요. 귀여. 오락실이 보인다.
얘들아! 오락실이 보여! 좋다! 오늘 달려간 오락실은 어떤 곳? 신림역에서 무려 1시간이나 떨어진 역대 최소 평수를 자랑하는 게임랜드! 이곳에서 각자 자신 있는 오락기를 선택해 G맨의 스코어를 남겨라! 과연 이들은 완벽하게 테러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풀고 갈게요. 아, 게임 모든 미션 끝낼 때까지 손은 발은 풀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이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왜 달고! 메탈을 어떻게 해! 능지처참! 능지처참 한번 하자. 그런 식으로 살 거야! 빌랑은 스노우브라더스에 도전! 영유아용 게임을 이거 완전 영유아용 게임이야. 진짜요? 너무 쉽잖아요. 하게. 네, 그냥 순수하게 순수하게 정말 게임을 즐기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거 G맨의 모습이 아니라 네. 진심 순수하게 그냥 게임을 즐기고 있어요. 네. GM 91,660점. 내 손 풀고 하거나 안 풀고 하거나 별 차이 없던데요? 네, 왜냐고요? 전 G맨이기 때문이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G맨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생각했죠. 전 G맨이라고. 무엇보다는 이제 우리가 일심동체가 이제 돼가지고 이제 꾸준히 입장화 돼서 이제 이 묶은 게 별로 의미가 없다. 뭐 네, 제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제 말입니다. 최정령은 메탈 슬러그 3! 기존 1위 스코어는 무려 739,570점! 739,000점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 감고 콜! 눈... 아니, 잠깐만요. 근데 이게 제작진의 판단 미스인지 이게 별로 그냥 그래요? 네,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이게 저희가 워낙 게임을 잘하다 보니까 먹을 거 다 먹으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다 있어요, 먹을 거. 원래 내가 평소엔 안 먹는데 얘도 칼질로 제거해야 되고 막 저 빨리 줘 임마. 빨리 와 73만 점 끝났다 끝났어. 뭐야 뭐가 나 네가 망해. 내가 나 어떻게 짱구 폭탄쓰는 판마마. 와 일로 자 자 이렇게 메탈슬러그3를 자 GM 점 어떻게 왜 깼냐고요? 저희는 주맨이니까요. 노복은 1945 스트라이커즈에 도전! 기존 1위 스코어는 무려 792,700점! 자 갑니다. 이거 누가 이제 내 것만 너무 어렵게 해놨어 누가. 자 50만점 기록했습니다. 망했어요. 네 이거 할 수 있어요. 로봇할 수 있어! 하지마! 시끄러워. 자 여기 문제입니다. 문제인요? 아이 이걸 뭐 저 2P로 가능합니까? 어? 나 혼자 하니까 외로워. 아 1탄에 8까지 왔습니다. 어 이럴 수가. 나 여기 100만 점 가나요? 파워가 없어 파워가. 어 99만이야 99만. 99만 99만. 저 다 먹어 다 먹어. 야 100만 100만 좀만 있으면 좀만 있으면 지금. 야 99만 이 야 좀만 하면 된다 좀만 하면. 어 뭐야 저거. 와 진짜 맞다. 자 1등으로. 아 나는 8등인데. 아 네, 이렇게 1등으로. 저희가 이렇게 깼습니다. 왜냐고요? 네, 저희는 왜 깰 수 있었는지 아세요? 저희는 주인이니까요. 자 우리 이렇게 손발을 묶고 걷고 손발을 묶고 게임도 하니까 이제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왜냐고? 우리는 지맨이니까. 얘 내 오른팔 같고 얘가 내 왼팔 같아. 그래 맞아. 형 머리 긁고 싶지? 어. 형 배꼽 간접지? 아 시원해. 형 화장실 갈래? 아니. 자 그러면은 저희는 미션을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 신림에 있는 이 사이버 게임랜드에다가 저희 지맨 게임 중고자 팻말을 붙이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팻말이 굉장히 크네요. 자이언트만 한데. 우리 팻말은 커야 된다고. 왜냐고? 우린 지맨이니까! 네, 저희가 준비한 하이라이트 영상 정말
정말 재밌게 보셨나요? 전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저희가 특별히 엄선한 하이라이트 영상이 방송되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 초중고 대학생들의 방학을 맞이하여 여름 방학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월 20일 언제? 7월 20일부터 방송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름 방학 특집 저희가 더 신나고 더 재밌게 준비할 거니까 그걸 기다리시고요. 오늘 특별 MC 빌랑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게임의 모든 것을 파헤치다 진행 게임 조길자.